자, 우리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우리가 잘 때 꿈을 꿔보면 알아요. 좀 내가 원하는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전혀 상상도 하지 않던 그런 어떤 나쁜 꿈들이 꾸여야 안 꾸여요. 내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야. 네. 제가 가끔 꾸는, 요즘 그 꿈이 잘 안 꾸이는데, 지금 80이 다 된 이 사람이 꼭 어린아이 같은 꿈을 꾸어요. 날라댕깁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나는 내가 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뭐, 날라댕기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 꿈이 시작하면요, 이렇게 손만 쭉 뻗어 올리면, 하늘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쭉 하면, 샤. 너무너무 멋있어. 예. 네. 그런가 하면, 정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어떤 흉측한 것도 꾸고. 여러분, 꿈은 왜 꾸일까요? 자, 꿈 속에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장면도 나타나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뇌파를 공부했는데, 자, 오늘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면, 이제 베타파, 여러분 잘 아시고, 알파파.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이제 수면파입니다. 델타파. 이 수면파예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꿈을 꿀 때도 보면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이 막 움직여. 이제 그거는 내가 지금 꿈 속에서 막 저쪽도 봤다가 이쪽도 봤다가 막 그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소위 REM 이라고 그러는데 REM 이제 무슨 소리냐면 R 이라는 거 rapid라는 말은 뭐예요? 빨리빨리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I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M은 movement, 움직임. 그러니까 빠른 눈의 움직임이 이것일 때 그 사람은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뇌파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델타파가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꿀 때는 이런 수면파, 이탈타파가 아니라 막 그러면 내 뇌파가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내 뇌파가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고 그렇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꿈은 어떻게 꾸이는 거예요? 뇌파를 내 뇌파가 조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영적 에너지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꿈이 왜 꾸이는지 몰라요.
그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꿈을 내 팔을 쫙 지배해서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또는 전기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고 하면 우리 인간은 벌써 여기 뇌부터 뇌파부터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지배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데 특히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판단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자고 있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깨 있을 때는 아 나는 좋은 생각할래 나는 이렇게 나의 그 선택이 좀 작용을 하는데 자고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떨어지니까 훨씬 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더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에너지는 그 어떤 영적 그 영적 에너지가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떻게 꿈을 통해서 나에게 줄 수도 있어. 또 어떤 영적 에너지는 아주 나쁜 영적 에너지는 어떻게 아주 그 꿈을 통해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아, 그러면 나도 희망 있구나라고 강의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방에 가서 저녁 먹고 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예, 잠자러 불을 딱 끄고 눈을 감으면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나는 안 날 것 같아. 나는 빼고 다른 분들은 다 날 것 같은데 나는 안 날 것 같아. 나는 안 낫고 그런 부정적인 전혀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까 저녁 강의 시간 때는 뭐예요? 와 내가 희망에 가득 찼는데 그리고 그렇구나 나도 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긍정적이었던 생각은 어떻게 없어지고 정반대 부정적인 생각만이 나를 다시 지배하는 그 왜 그래요? 자 여기서는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면 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강의만 들어 그러면 아 나 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뇌파가 좋은 파 알파파로 어떻게 변했는데 저녁 먹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불 끄고 자려고는 딱 감았는데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부정적. 그러면 그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서 내 뇌파를 나쁜 뇌파로 지금 바꿨어. 이제 그때 여러분이 금방 알아채야 될 것은 뭐를 알아채야 돼요? 거기에 지배 따라가면 안 돼. 어떻게 돼? 이거는
나쁜 영적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거는 뭐예요? 거부해야 돼. 사람들이 이걸 거부를 안 해. 거부를 안 하고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그 악한 영적 에너지가 넣어주지. 넣어주는 걸 계속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상한 그 나쁜 선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 나쁜 쪽으로 선택을.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다 스트레스 받기를 원하지 않죠. 누가 스트레스를 좋아해요? 아무도 스트레스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또 희한하게,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경아 씨하고 옛날에 사귀었어. 사귀다가 헤어진 거야. 이 경옥 씨하고 경아 씨하고 아는 사이 친구야. 그런데 이제 시내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경옥 씨하고 내하고 만난 거야.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쳤어. 이 경옥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괜히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칩시다. 그러면 경아한테 전화를 해. 야, 나 오늘 상구 씨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경아 씨가 뭐라고 묻냐면,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한 거 있어? 얘기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얘기하긴 조금 했는데, 뭐, 별 중요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는 듯이 얘기해. 그 여자들이 그렇다고. 여자들은 이 말로 장난을 참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는 근데 둔해요. 이게 그만큼 빨리빨리 안 돌아가.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 나눴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경아 씨는 했지! 근데 경아 씨는 어떤 타입이냐면, 스트레스를 또 받고 싶은 타입이야. 받고 싶지 않으면 뭐라 그래야 돼? 그 상구 씨 얘기는 나한테 왜 해? 나 이제 그 사람 생각하기 싫어. 끊어! 이래버리면 되는데, 꼭 뭐라 그러든, 얘기해 보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괜히, 너는 몰라도 돼.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사람한테 스트레스 줘. 그래서 이 여자들 세계는 막 스트레스 주고 받고 난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호기가 경아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면, 벌써 자기 두 사람 다 알잖아, 이게. 그러면 딱 끊어야 돼. 경호가, 나 좀 지금 봐봐.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또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우리는, 그 좋은 거 아니고 나한테 스트레스 될 것이
예측을 하면서도 그게 궁금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계속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일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자꾸 잡으러 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이 끊는 거를 알아야 돼. 뉴 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그 다 지나간 얘기고, 근데 괜히 왜 나한테 그 사람 얘기를 해. 그 사람 밥맛이야. 딱 해버리면 되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뭐, 지금은 다른 여자를 상구가 사귀고 있을까?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알아서 뭐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추잡한 생각들을 자꾸 즐길, 그래서 여러분, 연속극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 스타트하고 이 연속극은, 이거는 상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뭐예요, 재벌의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 아주 가난한 집, 그 착한 딸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재벌집 엄마는, 그렇죠. 두 사이를 떼놓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이런 거를 우리는, 그런 것이 다 스트레스를 뭐요? 즐기는 거야. 나는 스트레스가 싫다고 하면서도 뭔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주면 결국 주고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생기가 막힌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유전자만 뭐예요? 꺼진다니까. 그래서 유전자 꺼지는 그런 생각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내 뇌파가 나쁜 뇌파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떤 나쁜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지배해가지고 자꾸 내 유전자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기가 막혀 죽겠네, 나 참.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헤어졌던 그때, 싸우고 헤어졌던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놈의 새끼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뭐 이래서 하면서. 그래서 이런 진흙탕 속에서 속으로 들어가지를 말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들어가서 결과는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그거를 우리는 강력하게 어떻게 해야 돼? 거부가 선제, 나는 선택하지 않아야 돼. 항상 어떤 쪽으로 선택해야 돼?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한. 그 선택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거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 그가 악령이 스토리를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멋있는 소설 또는 뭐 더러운 소설, 이것도 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람은 그거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가가,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라는 음악가가 세상에 800곡 이상을 썼어. 그러면
그 못 살 때 뭐라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곡을 쓸 수 있었냐라고 물으면 모차르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모든 자기가 쓴 곡들이 내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다는 거야. 앉아있으면 어떡해? 음악이 들린다는 거야. 하늘이 하늘에서 온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어떻게 듣고 음악가들 듣고 악보에 적을 수 있거든. 그래,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아, 그 모차르트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던 그 강의 내용이 번쩍 하고 떠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야, 이건 기똥찬강이다. 제가 듣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의 강의를 무슨적 강의라고 그래요? 영감적 강의를. 그것은 영이 나한테 준 감정,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서 하는 강의는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런데 매 순간마다 이렇게 영감이 팍팍 떠올라가지고 강의를 하면 나도 하면서 재밌어. 와, 강의. 그럴 때 위험한 것은 그게 영이 주는 그 놀라운 감동적 강의인데 그거를 내 거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는 망가져요. 역시 나는 강의의 천재야. 이상구가 누군데? 내 마음속에서 그 영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시겠죠. 그래. 자, 특히, 이렇게 성경에 대한 제 2부 강의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생기의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어떤 부분이 가장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느냐. 어떻게 읽으면 될까?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참 재밌는 그 응답을 하세요. 그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 아주 자주 본 성경절인데 어느 날 보고 있으면 아 소리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적 사랑이 딱 보여. 보이며 어떻게 돼? 번쩍하고 꺼졌던 유전자가 팍 켜져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누라한테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여러분 아까 봤죠? 우리 마누라가 우리 한 선생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저는 맨날 그거 당하고 살거든요.
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도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자연스러운 폭력에 맨날 당하고. 자, 그래서 탁 그런 순간이 딱 오면 그 영감의 순간, 번쩍하는 순간이 오면 스트레스 확 풀려. 그렇지, 그렇구나,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아 이거를 우리 참가자들에게 다음 강의 시간에 뭐예요? 다 해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영락 없이 효과가 있고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하, 그걸 같이 놀래고 여러분 이제 그런 그런 아주 놀라운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알파파 말고 이런 시타파. 시타파라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에너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델타파는 시타파도 파보다 더 느리죠. 그렇죠. 자, 이 시타파가 되면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한 파예요. 묘한 상태로 들어가. 이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최면 상태예요. 자는 것도 아닌데 뭐요? 옆에서 보면 자는 것 같아. 그런데 자는 게 아니야. 왜? 그 최면술을 그런 최면술사의 말은 다 알아들어.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거 아주 무서운 파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최면술에 걸려요. 걸리면, 최면술사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듣고, 기억을 해. 기억을 하는데, 자기가 기억을 하는 줄도 몰라. 예를 들어서, 너는, 내일 오후 3시에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 훔쳐라. 그러지 않고 그냥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숨겨, 저 보관해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못하고 다음날 오후 3시가 되면 뭐예요? 이상해, 신세계 백화점 가고 싶어. 이렇게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면 이상하게 시계점에 가고 싶고 그래서 이상하게 뭐 롤렉스를 보고 싶다. 그런데 롤렉스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지고 싶어. 그래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어떻게 쑥 나와가지고 어디다가 그 시킨다.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말한 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그러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최면술사가 시계 갖고 가면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최면술사를 우리가 그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확실하게 행사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시타파가 들어가면 그런 체면 상태 또는 이런 상태 들어가면 무아 지금 자기가 없어지는 그런 체험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는 뭐 마음을 비운다 이런데 이 상태에서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황홀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예. 황홀한 경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내 팔을 확 만들면 나,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런 상태, 무아의 지경에 자꾸만 빠지고 싶도록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뭐요? 어떻게 돼? 그런 상태에 중독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알파파 이상은 이하로는 이 시타파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 알파파에서는 가장 우리가 머리도 맑고 생각이 아주 뚜렷하고 그 다음에 모든 판단력이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뇌파가 알파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짜증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 감마파가 되었다 으아! 그러면 판단력이 어떻게 돼? 판단력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알파파일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판단을 어떻게 감마파에서는 한다니까 뛰어내린다니까. 극단적인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한 그런 판단은 그거는 뭐예요? 아주 악한 판단이다. 그리고 가장 해서는 안 될 판단을 무엇이 들어와서 하게 한 거예요? 악한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투쟁은 싸우면 이 악한 영적 에너지와의 투쟁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가장 확실히 우리에게 하는 책, 해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은 우리의 씨름은 목과의 씨름이 아니다. 혈과 육, 즉 인간 대 인간의 씨름이 아니다. 목과 무엇의 씨름이다? 영의 세계의 씨름, 영들이, 영적 에너지들이 사람들의 몸을, 뇌를 조절해서 사람들의 몸을 빌어서 싸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영을 선택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열두 제자가 있다. 제자가 있는데, 그 열두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한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라고 배신하고 팔라고 한 그 생각은 가롯 유다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누가 넣어줬다? 그러면 악한 영이 즉 마귀가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악한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거부해야 돼. 거부. 근데 우리가 거부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거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에너지하고 우리 인간은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그 악한 영적 에너지를 무엇으로 막아야 돼? 그것은 내가 할 수는 없고, 내가 기도로서 이런 선한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로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아, 여러분,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 다시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렇지, 그런 방법을 안 쓰면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살아났다. 오. 그러면 그 정신은, 정신이란 건 대단한 거요. 그렇죠? 그 정신이란 게 뭐게? 우리 조상님들이 그 정신이라고 그럴 때, 그거는 뭐를 정신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을 물고 가는 암은, 호랑이는 뭐예요? 암이야. 암 호랑이. 우울증 호랑이.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우울증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된다. 네. 정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정신에 대하여. 그래서 뉴스타트는 알고 보면 정신 차리면 낫는다. 이게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정신이란 게 뭐냐? 그 정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정신 그러면 정신이 없다. 정신이 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의식이 있으면 정신이 있는 거고 의식이 뭐예요? 기절해서 의식이 없으면 정신이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의식이 있어. 그러면 다 정신이 있는가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 사회에서는요. 참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의식이 있어도 뭐 의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사회생활하고 다 의식이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녀석이 요즘 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나갔네 그래요. 그럼 그게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정신 나갔다는 소리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그렇죠? 정신 나갔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나쁜 선택을 자꾸 하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쁜 영적 에너지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 그게 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정신을 쓰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정. 정자예요. 네. 정. 근데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 신자요. 응. 하나님 신자야. 응.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아 정신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 있다? 아주 정한 신이 있고 그 정신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 그 이제 정신은 아주 정한 신, 깨끗한 신. 그리고 이 정자는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예요. 그리고 정미소. 그러니까 밀이나 이런 걸 어떻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 때 아주 정성 들여서 빻아야 돼. 그래서 정성스럽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 정자는 최우수. 그래서 제일 훈련을 잘 시킨 최강의 군대를 부대를 뭐라 무슨 부대라고 그래요? 정예 부대라고 그래요. 이 정자는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좋은 글자인데 최고로 우수하고, 그 다음에 최고로, 뭐요? 부드럽고. 부드럽다는 게 참 중요해. 그 다음에 정성스럽고. 여러분. 암세포가 생겼는데, T세포를 보내가지고, 그 T세포 유전자를, 그렇죠. 생기를 보내가지고, 그걸 켜줘가지고, 암세포를 하나하나 다 죽이는 거 보면, 그거는 정성스럽기 짝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우수해. 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암세포를 다 찾아내서. 그런 신이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신이 바로 뉴 스타트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신 나간 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저는 함부로 정신 이러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신님.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이야. 정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신이 있어요? 잡신 맞아요. 그래서 잡신들은 뭐 하는 신들이요? 아주 그 뭐 아주 좋지 않은 일들 많이 해요. 잡신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세 딸이 있는데 세 딸로 하여금 자기를 잘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게 해서 세 딸이 엄마를 계속 잘 섬기고 그렇게 만들려고 뭐예요? 굉장히 비싼 반지를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줄지를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 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반지가 탐이 나서 엄마한테 막 어떻게 막 일부러 잘해주고
그런 마음들부터가 벌써 뭐예요? 좋은 마음, 사랑이란 거 하나도 없어. 그죠? 내가 엄마로서 딸을 마음껏 부리고, 부려먹고. 그래서 왜 이 반지를 이용해가지고. 자, 근데 엄마가 덜컥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갑자기. 세 딸들은 엄마가 죽어서 슬프다기보다 뭐가 궁금해? 반지가, 우리 엄마가 반지를 어디다 숨겨놨을까? 그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 너희들은 반지 절대로 못 찾는다. 내가 꽁꽁 숨겨놨다. 얼마나 고약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반지를 내가 여기 숨겨놓으면은 우리 딸들이 절대로 못 찾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숨겨놓는 마음은, 그거는 사랑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다 어디 숨겨놔. 그러면 그 어디에 숨겨놨다는 것은 이제 엄마는 죽었으니까 누구가 알아요? 그 악한 영이 알죠. 그리고 하나님도 알긴 알아요. 알죠. 그러면 이 세 딸이 어디를 찾아가요? 무당 찾아요. 네. 각각 영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첫째 딸이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구슬을 하고, 아, 그게 어디 반지 어디 있다. 보니까 없어. 셋째 딸도 없어. 둘째 딸이 어느 무당한테 갔는데, 아, 그 무당이 한 그 말대로 어디, 그게 딱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돼가지고, 이제 또, 이래가지고, 이제, 세 딸의 사이가 좋아져요, 나빠져. 예? 이제 싸우고, 그거를, 세 쪼가리를 내자, 나누자, 어쩌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속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장난이고, 그래서 싸우게 해서 법정에 나가고, 막, 서로 미워하다가 보면, 유전자 다 꺼져.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영적 에너지에 절대로 휘둘리기를 어떻게 강력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하면, 악한 영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내 유전자를 항상 켜주시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쪽으로, 그 생기 주시는 쪽으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 신, 정신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정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런 성령, 악령으로 딱 분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거를 뭐예요? 정신과 뭐예요? 잡신으로 딱. 이렇게 신을 분명하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민족들이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가만 있자.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언제 들어왔냐? 들어온 지 뭐요? 150년밖에 안 됐네? 그러면 150년 전까지는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엉뚱한 데로 갔네? 그런 의문이 들죠.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기독교라는 종교와 상관없이 정신님은 누구에게나 그 올바른 진리, 진선미를 어떻게 마음속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산 사람은 정신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영, 신자하고 이 영자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신이나 이 영자가 참 재밌는 거예요.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비우자입니다. 그리고 입구가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자예요? 공. 일한다는 공자입니다. 그렇죠? 공업. 공사.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사람이야. 이거하고 신하고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야, 그 참 놀랍구나. 이 비우자도 뭐가 빛처럼 내린다? 성령이, 빛처럼 내리고, 이 빛처럼 성령을 내리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서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암세포 죽여주시고, 망가진 유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복구시켜 주시고, 일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예. 네. 똑같은 자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요게 없어지면, 요거는 무슨 글자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 잘, 보신 것 같은데? 무슨 글자예요? 무당할 때 뭐예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잡신의 영이, 영적 에너지가 인간을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하고 무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보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삶을 이런 두 영들이, 정신과 잡신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입시에 붙은 사람이 그 당시에 부산에서, 부산 전체에서 5명밖에 안 됐어요. 잘났어요, 안 잘났어요? 완전 그때가 아마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는, 와,
나는 잘났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자꾸 사람 많은 데를 가고 싶더라고. 왜냐, 사람 많은 데 가면 꼭 물어봐요. 그렇죠?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러면 세브란스 갑니다. 이야, 세브란스 가냐? 이야, 좋겠다. 그럼 행복해. 그래도 진짜 살만 났습니다. 살만 난데 서울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니 서울에 경기고등학교에서는 40명이 왔어. 서울고등학교에서는 뭐 열 몇 명이요. 다섯 명이가 명함도 못 내. 그리고 보니까 다 잘났어. 와. 그래서 기가 좀 죽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경기 나온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하고 같은 그 고전 음악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음악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탁 갔더니, 그 집에 피아노가 있어. 그 당시에요, 부산에서는 학교에도 피아노 없었어. 뭐, 있어봐야 풍금, 뭐, 정도. 집에 피아노가 없고, 이 친구가, 내가 한 곡 쳐줄게. 탁 치는데 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이 이상굴 보고 그렇게 지금 부러워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완전 부산 시골뜨기 촌놈에 불과하고 그래서 제가, 아, 인생은 이게 살맛 안 난다. 그래서 죽자. 그렇게 결론이 났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이 뭐예요? 죽는 놈이 더 현명하다. 이, 왜? 뭐, 살면 뭐 해? 뭐, 맨날 뭐요? 자고, 먹고, 싸고, 또 일하고, 공부하고, 또 자고, 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찌감치 죽는 놈이 뭐예요? 그게 현명해.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조금 살맛이 나더라고요. 왜? 나 혼자는, 나는 죽을 결심을 할 만큼, 어떻게, 똑똑하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죽어도 멋있게 죽자. 내가 탁 죽으면, 우리 동창들이, 야, 상구 개그, 어떻게 죽었대? 그러면 그렇게 죽었다.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어. 죽고 나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얼마나 웃겨요. 그때를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완전히 이 잡신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치 좋은 데를,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거기서 멋떨어지게 죽을 거야. 그래서 제가 결정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양양 낙산사 의상대야. 그래서 거기서 동해 절벽 위에서 뭐예요? 바다로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동창들이 상당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그때는 서울서 양양으로 하면 그 포장도 안 된 대관령 그 흙길 막 버스를 달린 뭐 10시간, 12시간도 좋고 뭐 그리고 뭐 맨날 이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다음 일요일은 간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예. 수요일 날 독감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 막 온몸이 쑤시고 막. 그런데 나는 이제 일요일이면 죽으러 가는데 독감 걸리니까 가만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이게 뭐야?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죽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렇게 다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싫어. 왜? 살아서 뭐 할래? 그러면 모르겠어. 대답을 못 하겠어. 그런데도 살고 싶어. 그때 제가, 야,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내가 왜 살고 싶지? 뭐, 살고 싶은 건 분명해. 설명을 못 하는데도, 그때 제가 참 판단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구나. 그러면 죽어야 되겠다는 나는 그 뭐지? 뭐 때문에 나는 살고 싶지? 이 살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서 왔지? 어디서 온 거예요? 네. 그때는 내가 죽겠다고 뭐 하고 뭐 멋있네 거기서 뛰어내리면 우리 동창들이 야 그 삼국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그러면 제가 죽어서도 폼 잡을 것 같아. 이게 부질없는 미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이제는 제가 알아요. 어디로부터 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맨날 상구의 몸 안에서 뭐요? 암세포 죽여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거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살아. 살아. 어? 그, 피아노 그거 하나 때문에, 네가 피아노하고 목숨을 바꾸는데, 그 자존심.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우리가 정직해져야 돼. 예. 그래서 정직하게 나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순간순간이 판단의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아. 그렇지. 난 이거를 실천에 옮길 거야. 이렇게 그 확실한 판단이 자꾸 쌓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이 나갔다라고도
하고 또 저 녀석은 보니까 정신이 나갔더니 어떻게? 정신이 돌아왔네. 정신을 차렸네.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민족, 그런 단어가 있어 우리에게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 신을 다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한 것을 잠깐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자. 정신은 신이에요. 그렇죠?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다. 그럼 정자는 뭐냐? 정하다.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네. 아주 부드럽다. 곱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이 정자만큼 좋은 글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신은 어떤 신이냐면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무슨 신이다? 정신입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 신이 과 이 영자는 이런 거 제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정신은 성경적으로 하면 이제 성령이고 그것이 바로 생기요 사랑이다. 잡신은 악령이다. 이 잡신은 생기를 막아. 그래서 우리가 잡신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증오하게 하면 기가 막혀.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질병에 걸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결국 어떻게 살고 있었다? 정신없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랬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예요? 암에 덜컥 걸려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면 나아요? 정신 차리면 낫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정신만 차리고. 예. 어서. 그러면서 정신을 놓았다. 정신을 붙들어야 돼. 자꾸 이제 이게 잡신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해서 에이 정신이고 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런 유혹. 그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강의를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정신줄을 꼭 잡으세요. 바쁘시네. 지금 제일 필요한 강의라고. 자,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갈 수 없어. 내가 정신을 그냥 뭐 적당히 살지 뭐. 그러면 그때부터 뭐요? 정신은 물러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다가 드디어. 뉴스타트로 와서 정신이 어떻게 돌아왔다. 정신을 빼앗겼다. 아주 착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남편이 네. 우연히 어디 가서 회식을 하다가 꽃뱀한테 걸렸어.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노래도 잘하세요. 이러면 뿅 가. 그 정신 빼앗겼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 월급을 다 갖다 바쳐, 세상에.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어.
자,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째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하긴 하는데 무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신에 집중을 하세요. 그렇죠?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든다. 정신이 흔들거린다. 정신없이 산다. 정신없는 생활.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 예. 에이, 맛있으면 다 먹어, 뭐. 그건 정신없는 식생활이야. 예. 네. 잡신이 와는. 그래서 여러분, 정신없이 먹는 거를 어떻게 먹는다 그런 줄 아세요? 처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막 처먹는 거를 무슨 신 들렸다 그래요? 걸신. 걸신은 잡신 중에 하나예요. 정확해요, 안 해요? 예, 네, 우리, 이 한국말, 너무나 뉴 스타트적으로 정확해요. 아, 정신없이 처먹어. 그래서, 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할 때, 먹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서 먹어.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셔도 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시도록 하나 그 정신님을 의식하고 먹어라. 정신 차렸어. 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암이라는 호랑이, 우울증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있어도 어떻게? 예, 살 수 있게 되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